아이들과 충청북도 보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었다. 속리산 법주사에서 내려오는 길에 계곡이 하나 눈에 보였다. 우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어 맨발로 계곡의 바위와 물을 즐긴다. 가족과 함께 시간을 즐길 줄 아는 남편이 있었기에 추억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. 그와 함께 할 수 있었음을 신께 감사드린다. 얼마쯤 떨어진 거리에 선병국의 우당고택이 있다. 우리나라 1900년대 초의 건축 기술을 볼 수 있다. 정문인 소슬 산문을 지나 작은 문을 지나면 사랑채가 있다. 아이들이 선비놀이를 한다. 사랑채 뒤로 보이는 산이 속리산이다. 사랑채 한가운데 걸려있는 위선최라. 선병국 가옥이 아름다운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은 그 안의 사람들 때문이리라. 우리 가족이 들어가니 우연히도 종부가 사랑채 내부를 청소하고 계셨다. 우리를 보더니 들어와서 차 한잔 하시란다. 다가와 시원한 오이자 차를 내주신다. 아이들에게 다도도 간단히 가르쳐 주신다.